안녕하세요. 옥인의 다육이입니다. 네, 오늘은 여름철 베란다에 키우는 아이들 중에 동형 다육이 있죠. 예, 동형 다육이 아이들 상태를 한번 관찰해 보고 아이들이 어떤가 보고 혹시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이 있으면은 시원한 곳으로 자리를 바꿔줘야 되겠죠. 예, 그래서 오늘도 베란다 아이들 이렇게 관찰하고 살펴보면서 동형 다육이들 아이들 어떤가 위주로 한번 살펴보았거든요. 그 아이들 몇 아이 데리고 와서 이웃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아이들 상태 보면서 어떻게 해줘야 할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한번 볼게요. 먼저 동형 다육이 중에 요 휘성금 아이 요 아이 제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예. 입장 마르지도 않고 이렇게 보니까 잠자는 것 같아요. 예. 보기에 괜찮죠? 뒤쪽 괜찮은 것 같아요. 요렇게 잠자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사진 이렇게 영상 찍는 것도 혹시 아이들 잠 깨울까 봐 조금 그렇네요. 그죠? 예. 그래도 이웃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상태 요런 아이들이 잠잔다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렇게 데리고 왔답니다. 예, 희성금 괜찮고요. 요 아이는 홍화장이죠? 네. 홍화장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조금 햇빛이 없어서 조금 웃자라는 기는 있지만은 여름 이렇게 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예. 조금 한참 웃자라더니 이제 잠을 자는가 웃자라는 것도 조금 멈춘 것 같아요. 예. 예. 요 아이도 잠자는 것 같고, 그리고 요 아이는 캡틴 헤이죠. 예, 요 아이가 굉장히 잘 웃자라는 아이인데, 요 양이분 요래 작은 화분에 심어 놓으니까 하나도 안 웃자랐어요. 예. 그래서 요 아이도 지금 잠자는 것 같아요. 매나 동형 다육이죠. 캡틴 헤이. 예, 요 아이도 잠자는 것 같고, 그리고 코노피툼 차오바니에 예, 요 아이도 머리수 배 이상 탈피하고 요렇게 라인도 요렇게 물들면서 요렇게 짱짱하답니다. 예, 요 아이도 상태가 괜찮아요. 제가 보니까 요렇게 데리고 오면서 보니까 상태가 안 좋은 아이가 없어서 그대로 약간 햇빛이 비치긴 하지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둘려 그래요. 왜냐하면은 그 자기가 있던 자리가 적응이 되니까 제일 낫겠죠. 예, 좀안 좋은 아이들은 시원한 그늘 쪽으로 바꿔주시고 괜찮은 아이들은 햇빛이 좀 들어오더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예, 요 아이는 라오이죠. 오래 묵은 아이인데 요 아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백분위 이대로 있으면서. 아, 그리고 여기, 하엽이 졌죠? 가을 되기까지는 하엽이 이렇게 있어도 절대 떼주지 마세요. 예. 여름에 이런 거 하엽 잘못 건드리고 하면은 균이 침투해서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조금 손이 건질건질 하시더라도 그대로 가만히 두세요. 여름에는 무조건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. 예. 라오이, 요 아이도, 잠자는 것 같아요. 그리고, 화이트 그린이죠. 예. 화이트 그린이도, 괜찮은 것 같아요. 분이 조금 없어지긴 했는데, 예.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.
요아이도 여기 하엽이 많이 있죠? 예,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. 예, 그대로, 가을 초, 9월 초까지 그대로 두고, 이거 떼는 거는,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.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. 잘못 떼면 안 좋아요. 예, 요아이도 괜찮고, 제가 화이트 그린이가, 예, 3개 있다가 1개는 이벤트 때 나가고, 요 아이는 농원의 사장님께서, 좀안 좋은 아이인데, 데리고 가서 키워보라고 한 거죠. 확실히 좀안 좋은 아이가,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, 다육이 구매하실 때 무조건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 위주로 골라 오셔야 돼요. 아무래도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들이, 잘 탈이 없어요. 예, 그건 그런 것 같아요. 요 아이도 화엽이 많이 졌죠? 예, 그대로 두고. 요 아이가 제가 조금 안 좋다고 느낀 거는 요 목대 있는 쪽이 보이시죠? 여기가 약간 요쪽도 그렇고 약간 검은 빛이 좀 보이죠? 예. 그래서, 약간 살짝 습하려다가, 괜찮아졌는구나 싶더라고요.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런데 괜히 또 뭐, 이렇게 긁어보고 하면은 더안 좋을 것 같아서, 요 그대로, 뭐, 위에 얼굴들은 괜찮은 것 같아서, 요렇게 안 건드리고, 최대한으로 스트레스 안 주려고, 요렇게 그대로 지켜보고 있답니다. 무조건, 다육이는 구매하실 때 튼튼하고 짱짱하고 건강한 아이를 구매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뭐, 요 아이도. 그래서 요 아이는, 뭐, 자리 이동해 줄까도 생각했지만은, 원래 지금 있는 자리가, 시원한, 햇빛이 안 들어오는 시원한 쪽이에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 게, 너무 동형 다육이라도 너무 햇빛이 안 들어오는 쪽이 안 좋은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래서 요 목대에 약간 그뭇한가 싶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여름에도 무조건 햇빛이 하나도 안 비치는 것보다는 은은하게 비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아이는 반 그, 그늘 햇빛이 안 비치는 쪽으로 이동해 주는 게 아니고, 약간 은은하게 비치는 쪽에 한번 자리를 요 아이만 좀 바꿔볼 거 그래요. 예. 그렇고, 또 동영 다육이가, 에그린원이죠. 홍영. 예, 요 아이도, 물도 조금 라인이 덜 빠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예. 요렇게. 괜찮죠? 예. 하여튼, 올해는 날씨가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, 안 좋은 날씨가 아닌 것 같아서 아이들이 대체로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또 동영 다육이가 요 아이는 녹기란이죠? 예. 요 아이도, 처음에 작은 아이 데리고 왔는데 굉장히 약간 크기도 커졌고 더 짱짱해진 것 같아요. 예, 여기 자구도 예, 윤기도 나죠. 예, 아주 잠자는가 봐요. 지금 딱 좋아요. 예, 녹기란도 이렇게 짱짱하게 잠자는 것 같고 예. 방울복랑. 예. 얼마 전에 날씨 비 오고, 나서 제가 요 아이 물 위에 살짝 주웠다 그랬잖아요.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. 여기, 입장들이 더 탱탱해지고, 예. 분도, 하얀 분도 더 많이 생긴 것 같고, 요 아이는 이제 올여름에는 입장을 안 떨굴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. 작년에 진짜 고생했던 아이라 그랬잖아, 제가 그죠? 예.
요렇게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. 여기 자구들도 이렇게 파릇하게 이렇게 올라오죠. 이 아이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자구도 조금씩 여기도 자구가 맞죠? 예. 하여튼 여름에는 날씨가 가장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올여름은 진짜 아이들이 안 힘들어하는 날씨인 것 같아요. 예, 방울복랑도 이렇게 잘 있는 것 같고, 마지막에 예, 요 아이 샐러드볼, 요 아이도 동양다육이죠. 예,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입장도 이렇게. 요 아이도 보니까 가만히 이래 있는 게 보면 잠자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예, 오늘 베란다 아이들 동양다육이들을 살펴본 결과 자리 이동하고 이렇게 할 만큼 안 좋은 아이는 없는 것 같아요. 참 다행스럽죠. 예. 저 화이트 그린이 요 아이만 약간 은은한 햇빛이 있는 쪽으로 요 아이만 조금 이동시켜주고 다른 아이는 자기가 있던 원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여름을 날면 될것 같아요. 네. 요렇게 동양다육이들을 또 같이 이웃님한테 보여드리고 하엽, 이 지금 많이 붙은 아이들은 그대로 두고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되고 그런 것도 또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또 이웃님들 베란다에 동양다육이들은 어떤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또 동양다육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영상을 찍어 보았답니다. 네.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